10년 전 순천에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순천 도심과 순천만 습지 중간지대인 이곳에 대규모 정원을 조성하여 도심 개발과 환경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입니다. 정원 박람회는 목표 관람객 400만 명을 넘어 4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인구 30만이 채 되지 않은 지방 도시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는 민관이 협력하여 한뜻을 이룬 데 있습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막을 내린 후 2014년에는 순천만 정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2015년 국회법이 제정되어 국가정원 제1호인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순천에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박람회가 도심 확장과 습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번 박람회는 도심 속으로 정원이 확장되며 일상 속 정원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순천만 국가정원이 주 무대였다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동천 그리고 저류지 공원까지 확장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식물원과 미래정원, 저류지 정원에는 분화구 정원, 동천에는 백기를 복원하여 순천역과 버스터미널의 관광객을 국가정원으로 직접 수송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도심과 정원, 시민과 관광객을 연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생태수도 인류 순천이라는 타이틀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그치지 않고 10년간의 순천의 변화 또한 주요 볼거리입니다. 10년 전 조성되었던 국가정원에서는 무성하게 자란 수풀과 관리되지 못한 조형물들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이들의 꿈으로 가득 채워진 꿈의 다리 속에 주인공들을 찾고 있습니다. 순천을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머물 수 있도록 정원 속 특별한 하룻밤, 가든스테이를 통해 숙박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숙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천과 국가정원의 야간 경관을 조성하여 잊지 못한 순천의 밤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는 순천만 습지를 걸으며 조류와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생태 관광 투어도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이 정주하게 됨으로써 지역으로 유입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은 2009년 철새보호를 위해 순천만 습지에 있는 전봇대 282개를 철거하며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350여 마리의 흑두루미는 3,500마리까지 늘어나며 세계 40%가 넘는 흑두루미가 찾는 최대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흑두루미가 늘어난 만큼 관광객도 크게 늘었으며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2018년에는 순천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1년 순천만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순천시는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도시가 되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10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금까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순천의 노력을 알리고 생태수도 순천에 대한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의 환경과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